오늘의 요리 수수부꾸미를 다시 살펴볼까요? 수수부꾸미는 우선 찰수수가루, 소금을 섞은 뒤 뜨거운 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고루치되 익반죽을 해주세요. 끓는 물에 팥을 넣고 센 불에 끓여 삶아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삶은 팥을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뒤 팥을 삶은 찬물을 버려주세요. 냄비에 삶은 팥을 넣은 뒤 물을 나눠 넣어가며 팥이 무르도록 삶아줍니다. 냄비에 삶은 팥, 조청을 넣은 뒤 으깨어가며 졸여 팥소를 만들어주세요. 김이 오른 찜기에 껍질을 벗긴 단호박을 올려 10분 정도 쪄줍니다. 찐 단호박은 절구에 넣어 곱게 빻아주세요. 호박씨, 다진 호두, 잣, 다진 은행, 다진 대추, 곱게 빻은 단호박, 조청을 고루 섞어 호박소를 만들어줍니다. 반죽, 팥소, 호박소는 둥글게 빚어주세요. 빚은 반죽은 납작하게 만든 뒤 기름을 두른 달군 팬에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구운 반죽에 팥소, 호박소를 각각 올린 뒤 반으로 접어 한 번 더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은 뒤 꽃 모양을 한 대추, 잣, 호박씨를 각각 올려주면 수수부꾸미 완성! 오늘의 요리 수수부꾸미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자, 2019년 황금 돼지띠의 해는 저희 최우비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추억의 음식 수수부꾸미였습니다. 자, 앞에 예쁘게 잘 가지런히 놓아져 있는데요.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또 차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거는 차인가요? 이제 녹차는 찬 성분이 많아서 네. 몸이 냉한 사람은 많이 안 먹거든요. 요거는 이제 발효시킨 차예요. 원래 서양의 홍차가 발효차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게 황차라 해갖고 발효시켜서 얘는 뜨겁게 빼갖고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차예요. 황차. 예. 네. 자, 어제는 녹차, 오늘 또 황차. 이 수수부꾸미와 함께 먹으면 더욱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자, 수수부꾸미를 한번 제가. 예. 예. 감사합니다. 팥이 들어있으니까. 예, 어릴 때 어머니 예. 생각하면서. 안에 정말 꽉 차 있어가지고 예. 먹으면 뼈도 튼튼해질 것 같고 머리도 좋아질 것 같고 야, 전 머리가 좀 더 좋아지고 싶거든요. 자.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왜 스님께서 해주시는 이 음식 자체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과 단맛이 더욱더 우러나오고요. 그리고 이 무맛이라는 그 자체의 원래의 맛은 본연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예, 예. 원래의 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하나하나 먹다 보니까 아 그동안 내가 입맛이 너무 강한 어떤 짜고 달고 매운 거에 좀 많이 적응이 돼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몸도 좀 많이 아프고 이런 위나 장이 금방 탈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셔 생각하시니까 이제 또 금방 또 좋아지실 거예요, 몸이요. 네. 작년에 제가 네. 이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왜냐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런 음식들이 저한테 꼭 필요한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그 쓸개가 없으면 담즙이 안 나서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네. 반드시 또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는 거 같이 곁들여서 같이. 예, 드시면 돼요. 독소를 우선 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독소를 예. 저는 더 빼기 위해서 이 황차를 한번 예, 예. 따뜻한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음식이에요. 몸이 따뜻해야 순환이 잘 되니까 일단 열이 너무 나는 건 안 되지만 예. 야, 어제 먹었던 녹차랑 또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예, 예. 녹차는 오히려 입안을 더욱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더 셌다면 예, 예. 이 황차는 제가 예. 지금 두 번 마셨거든요. 예. 몸을 좀 릴렉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예.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그 추억의 음식 수수볶음이와 그리고 우리 몸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황차를 함께 마셔봤는데요. 예. 이틀뿐인데도 불구하고 예.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스님. 역시 오랫동안 여기
최고의 요리 비결을 하시더니 네. 최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내일도 예. 또 저를 그리고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건강하고 예. 맛있는 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티기 쇼랍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바삭한 김자반과 짭짤하게 즐기는 김장아찌 그리고 달달한 대추차 기대 많이 해주세요.